실전 부동산 고고 2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죠. 2부에서는요, 탑시크릿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영준 이사와 UNS 하우징 신규철 전무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도요,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077-6357번 언제든지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2부 첫 번째 물건은 알짜 정보 전영준 이사와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 4층 만나보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매매금액 3억 4,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3억 1,000만 원 활용 시 실투자금 3,800만 원 예상되고, 월세시 보증금 3,000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8,000만 원 안고 투자할 땐 실투자금이 1억 3,800만 원으로 전망 가능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젊음이 가득한 곳이죠. 마포구 창전동 홍대구역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먼저 입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알짜배기 매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마포구 창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전동 하면 바로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하고 위치해 있는데요. 홍대 입구역 하면 바로 2호선과 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지나가는 아주 다중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대 입구역 하면 이제 다양한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의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이제 경의중앙선 숲길공원 조성으로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근에 뭐 카페거리나 뭐 이런 디자인거리나 젊은 문화의거리 이런 다양한 문화의거리가 생기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홍대 입구역 하면 이제 업무다운 팽창으로 인하여 꾸준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상암동 DMC 미디어타운이나 바로 인근에 공덕 오피스타운이나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 입구역 하면 바로 다양한 대학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홍대나 뭐 바로 이제 서강대학교나 뭐 연세대학교 이런 유명 대학교가 바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젊은 이제 대학가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그 홍대 입구역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홍대 입구역 역사 개발로 인하여 마포 애경타워가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쇼핑타운이나 문화 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문화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트리플 역세권을 가장 먼저 강조해 주셨고요. 또 홍대 3권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지역 가치도 같이 상승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사님, 저희 개발 호재 어떤 거 주목해 볼까요? 네, 홍대 하면 이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홍대 역사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대 입구역 하면 이제 2호선과 뭐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서울의 3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애경 백화점 개발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그만큼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대 입구역 하면 이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DMC 미디어타운 개발과 뭐 공덕 오피스타운 개발, 또한 뭐 합정이나 뭐 이런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창전지구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전 1지구를 비롯하여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창전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 입구역이 서울의 3대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주요 업무 단지들이 있고 이 업무타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제 건물 특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이사님? 네, 본 물건은 이제 2019년 4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제 다세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홍대 입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역세권을 자랑하는 본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물건은 이제 총 6천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로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앞에 8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채광과 이런 채광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물건은 이제 큰 방 두 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에게 아주 타고난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물건은 이제 지상 1층에 모두 주차장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세대 1주차까지도 가능한 아주 탁월한 본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홍대 입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가전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좀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도 눈에 띄고요. 특히 신혼부부에게 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팁을 주셨는데 가격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이제 홍대 입구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총 분양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가 3억 4,8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3,800만 원으로 창전동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홍대 입구에 도보 5분 거리에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융자금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1억 3,800만 원으로 바로 홍대 입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이 넓은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매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사님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점을 조금 고려해 볼까요? 네, 이런 다세주택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나 입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건물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주차 대수나 또한 건물 탄탄하게 건물을 잘 지어졌는지 또 옥상 방수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건물도 잘 확인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바람직하다는 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 모습과 내 외부를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2부 두 번째 알짜 정보는 신규철 전무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